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믿음과 신앙 인격이 우리가 신령한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 하는 자다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영적인 말씀의 저지를 사모하라.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서 구원을 얻은 신자와 행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의 가 서로 다르기에, 구원을 얻은 신자는 불신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게 바로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선물로 얻었다는 것은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는 자로, 이는 마치 애굽에서 구원을 얻어 출애굽하여 광야에 이른 어린아이와 같고, 또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성도는 믿어서 구원을 소유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가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신앙 인격이 자란 성도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마치 광야에서 여호와의 율법대로 순종한 결과, 순종한 갈렙과 그러나 이렇게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어떻게 따랐다고 말씀했습니까? 온전히 주님 따랐다고 말씀했습니다.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자손이 그의 땅을 차지하리라. 인도하여 내신다. 인도하여 내신다. 그리고 인도하여 들이신다라는 말을 내 입에서 치면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영적인 말씀의 저지를 사모하라.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여 믿음과 신앙 인격이 장성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신자,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어린 신자가 어린 신자로 장성한 성도가 되게 하려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주신 것 외에도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가르치게 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은 자를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양자로 삼은 자를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된 자, 이제 갓 믿은 자들이 성장을 해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후사로 양육을 하게 하신 거라고 디도서 3장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도서 3장 6절 7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디도서 3장 6절로 7절 말씀 양육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상속자란 말은 다시 말하면 양자가 아니고 후사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제가 성경을 계속 말하는데요. 성경을 볼 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녀가 되어서 그 이후에 바로 아들이 돼야 한다. 우리가 처음 들을 때 무조건 요한복음 3장 16절 자녀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자녀입니다. 그런데 또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아들로 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는 뭐가 됩니까? 다시 복습합니다. 믿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하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어서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화평케 하는 자,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가 뭡니까? 바로 아들이 된다라고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마태복음 5장 43절의 말씀 보면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사란 말은 아들인데 상속자인데 후사가 바로 로마서 8장 17절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에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는 신자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믿어서 된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들하고 말하고 이렇게 에베소서 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에베소서 4장 15절 장성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머리다. 그래서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믿는 자는 갓난 아이들 같이 영적이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젖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둘째는 영적이고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의 젖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구원을 얻는 데는 우리 행함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선행이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믿는 자가 신자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말씀을 듣고 행하여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로서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0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믿는 자가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인격이 새로워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서 외식하지 말고 진실하게 말씀대로 행한 의로운 행실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셔서 한결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말이 바로 성경에서 헬라어를 하나 쓰겠는데 바로 에이스 소테리아입니다. 에이스 소테리아. 에이스 소테 에이스 소테리아 구원에 이른다는 그러한 뜻인데 이 문자적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뜻인데 바로 의역을 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의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는 어떤 장소로 들어간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소테리아는 문자적으로 구원이란 뜻이나 바로 내용적으로 볼 때는 뭐다? 바로 천국으로, 그래서 천국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역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이라고 말씀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은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이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왜? 바로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 여기서 에이스 소테리안을 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서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똑같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도 갓난아이들 같이 말씀을 사모해서 구원에 이르게 해라, 그 말 똑같이 바로 에이스 소테리안, 천국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라기 위함이라 라는 뜻으로 바로 믿음의 인격이 성장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가 신령하고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순종하여 살지 아니하면 믿음의 인격이 성장하지 아니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같은 사실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순전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지 말아서 순전하게 전하라 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한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바로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6장 2절 말씀에도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명령하여 이르되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또한 거리낌 없이 전하지 못할 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전해야 한다라고 성경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주님의 핏부림의 대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사함받아 영이 중생한다. 영이 중생하는 그러한 영구원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나와있죠.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공유라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에 새롭게 하셨나니. 이렇게 또한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또한 말을 하고 있고, 이게 바로 중생구원. 중생구원은 뭡니까? 바로 중생구원은 애들로 말하면 갓난아이가 뭐합니까? 갓난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있다가 뭐하죠? 중생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바로 출생과 같습니다. 출생. 또한 자 중생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성화구원이 있어요. 성화구원. 성화구원. 중생구원. 성화구원. 자 구원이 한 가지가 아니죠. 성화구원이 있는데 바로 성화구원은 뭐냐면은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다시 말하면 중생구원, 얻은 구원.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 이것은 뭡니까? 이루는 구원. 이루는 구원. 이루는 구원.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은 뭡니까? 이것은 이루는 구원. 도착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이렇게. 그래서 중생, 성화, 영화. 중생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고 영이 중생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은 영이 중생한 것입니다. 영이. 영이 중생했으면 바로 영이 중생한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영이 중생했으면 이제 뭐를 가야 됩니까? 바로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아까 말씀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아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요. 바로 진리의 성령입니다. 성령님의 별명은 뭡니까? 성령님의 별명은 뭘까요?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의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16. 5.16. 뭐죠?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여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16. 그래서 인격이 성화. 인격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삼분설을 말할 때 뭡니까? 영, 혼, 육을 말하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혼이란 말이 아닙니다. 혼. 혼이 아니고 뭐를로 말하냐면 다시 말하면 영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고 그런데 이 마음이 바로 뭡니까? 인격입니다. 인격. 우리의 인격이 성화되어야 돼요. 뭘로 인격이 성화될까요? 바로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성화되어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다가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신부가 되어서 바로 살전 4장 16절 말씀에 부활하여서 영화에 이르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바로 에이스 소테리안 이것은 바로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에이스 소테리안은 뭐냐면은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구원을 얻어서 바로 구원파처럼 바로 천국에 들어갈까요? 행하지 않고 그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는 자가 바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나왔죠? 진리의 성령,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성령을 쫓아서 행할 때에 믿는 자가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바로 에이스 소테리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거의 결론에 다다릅니다. 제가 주제가 오늘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자, 히브리서 11장을 7절을 보면은 약간 우리 개역 성경에 잘못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과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비교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다 같이 읽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그러면 누가 믿음으로 노아가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러면 노아가 구원자가 되네. 구원자. 노아가 구원자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입니까? 아니죠. 노아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아가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라고 번역할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번역을 할 때 바로 여기서 에이스 소테리안을 썼습니다. 에이스 소테리안. 그래서 노아가 그 집을 구원하였다는 말이 아니고 그 집을 구원해 아까 뭐라고 했죠? 에이스 소테리안이 뭡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왜? 성경은 앞뒤에 충돌이 없어야 돼요. 이게 구원에 이르게 하였으니 그러면 사도행전 4장 12절과 충돌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뭡니까? 자, 우리가 다 전도할 때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뭡니까? 바로 뭘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 오직 제가 오늘 또 제가 오전에 전도하고 왔습니다. 땀 흘리면서 전도하고 있는데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없는데 아니 바로 그 뒤에 사도행전 뒤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노아가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게 충돌돼요. 그래서 이 번역은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스 소테리아가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왜 노아가 천국에 들어가게 했을까? 노아가 몇 명을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했습니까? 겨우 몇 명일까요? 8명. 그 당시에 인구가 지금만큼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 당시에 똑같이 인구가 많았다고 그래요. 지금 인구가 몇 억입니까? 50억, 60억. 그 당시에도 엄청난 많은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노아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방주 안으로 천국에 들어가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구원은 다시 복습합니다. 구원은 뭡니까? 얻은 구원. 요한복음 5장 24절 얻은 구원이 있고 두 번째는 이루는 구원이 있다. 이게 뭡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세 번째 에이스 소테리아 이루는 구원. 그래서 이것은 이루는 구원. 자, 이룬다는 말하고 이루는 말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다. 이것은 중생 구원. 이것은 뭡니까? 성화 구원. 이건 뭘까요?
이루는 구원은 천국에 들어간다, 영화한다. 그래서 이루는 구원인데 이게 몇 장 몇 절입니까? 바로 베드로 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뱃전 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똑같이 이 뱃전 2장 2절과 똑같은 말씀이 뭐냐면은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아까 말했던 것은 오늘 주제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 말씀 보면은, 자,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로 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나왔죠? 똑같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는 뭡니까? 우리가 회개라도 해야 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를 학수고대하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살전 4장 16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를,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서 단장하면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를 학수고대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